삼성 선구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또 하루를 누리며 이 하루를 온전히 축복되게, 보람되게 살아가며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허황되고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저희의 영혼 속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을 바라보시는 그 기준과 관점을 갖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 저희가 그릇 행하기 쉬운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눈이 허황되고 허탄한 것들을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어두워지기 쉬운 심령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한 거두도록 저희 앞에 주님이 예비하시고 부으시는 오늘의 은혜를 온전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함으로 또한 어제 품었던 염려로 오늘을 맞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인자하심을 경험함으로 오늘 저희의 삶에 넉넉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도 저희들이 배우며 또한 얻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지혜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초월한 자답게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저희를 세우신 그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저희와 깊이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의 삶, 새로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함으로 저희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감사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전도서 6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아직 해가 돋지 않은 새벽 첫 시간에 하루를 맞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또 하루 이 해 아래에 우리가 살게 될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추구해야 할 진정한 지혜와 또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처음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방법적 회의의 칼을 또 청소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만족이 되고 또 복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길 만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전도서는 과연 그러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이 될 수 있는가?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기준의 관점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헛된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해를 초월하는 해 아래의 삶의 관점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는 삶을 향해 눈을 뜨고 그 삶의 복됨으로 더 깊이 나아갈 것을 촉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인생이 경험하는 크나큰 불행한 일 가운데 하나는 5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그가 진정으로 허락받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정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유는 진정한 복을 위한 한 가지 필요 조건에 불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된 만족을 보장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이 또 심지어 전도서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소유를 누리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듯 보였던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과 기준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보다 더 궁극적인 관점이 가능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야 하기 때문인데 상대적으로는 그것이 좀더 궁극적인 관점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관점에서 볼때그 관점에 더 깊은 차원에 이르지 못한 수준에서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 단계 높은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충만하지 못한, 충분하지 못한 그와 같은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나은 환경이요. 더 축복된 삶을 위한 하나의 조건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것 자체가 축복과 만족된 삶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우리에게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켜 우리의 몸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우리의 몸속에서 소화효소와 소화기관의 작용으로 소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나 우리의 삶의 활력과 힘을 제공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입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맛있는 맛을 느낀다는 관점에서 만족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맛을 위해서 우리의 입이 느끼는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음식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되어지고 우리의 몸을 구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으로 작동하게 될때그 음식은 본래의 모든 기능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맛을 위해서만 먹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만족의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입에 좋은 음식과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참큰 만족 중에 하나가 음식이 제공하는 맛이지만, 그러나 7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식욕은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에 대해서 내 입의 관점에서 그것을 만족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내 몸의 관점에서 그것을 만족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우리가 이두 단계의 기준만을 놓고 비교할 때에도 우리가 한 단계 높은 관점에서 생각할 때그 아래 단계에서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우리의 몸속에 넣었으나 소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어딘가에 저장해 두어도 그것을 진정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지식을, 그 정보를 우리가 어딘가에 담고 있다는 것을 통해
처음 우리가 기대했던 만족과는 못 미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소유했다는 사실, 지식과 정보를 가졌다는 것, 재능을 내가 갖추고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 또 다른 만족을 위한 중요한 필요 조건이 되지만, 그것이 그 자체로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온전한 구별을 하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내가 소유하는 일 자체를 목적 삼아 살게 될 때, 궁극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은 큰 불행을 겪고 있다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나,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나, 내가 그 돈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분명히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과 기회들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든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만 원을 가지기보다는 1000만 원을 가지기 위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보면, 그 물질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그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삶은 궁극적인 관점에서 볼때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전도서의 말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들을 온전히 오늘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시며 날마다 날마다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이 날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욕구는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갖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7절이 말했던 것처럼 채울 수 없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불만족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접하게 되는 수많은 광고들은 우리의 필요와는 상관없는 욕구들을 부추기고 자극하기 위해서 온갖 세련되고 강력한 심리적인 방법들까지를 다 동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멍하니 보고 있으면 거기서 끊임없이 좋은 점을 강조하며 판매를 위해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그 제품이 내 삶에 없다는 사실이 마치 내 삶의 불행인 것처럼,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내 삶의 엄청난 불만족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대형 마트를 가서 둘러보게 되면 우리의 필요를 넘치는 온갖 것들이 있게 될 때, 그것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할인을 한다고 하면, 하나 덤으로 더 끼워준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사고 보는 것이 내 삶에 더 나은 이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우리가 점점 제대로 파악하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상업적인 자본주의가 오늘 우리에게 부추기는 구매욕을 자극하는 온갖 상술과 광고에 우리가 휘말려 있다 보면, 내 삶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감각 자체가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되 일년 먹을 것을 쌓아둘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생생한 살아있는 동행의 삶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적어도 현재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소유의 양에 의해서 볼때 내가 100일 1년 먹을 양식은 충분하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하고 의존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24시간의 시간을 새롭게 허락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거둬야 할 만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소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공급하시는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나 또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엄청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에 빠져서 사는 것이나 우리가 다 피해야 할 영적인 우매함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수많은 자녀를 누리고 또긴 날을 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께서 언급하신 축복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복되다는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것은 그것 자체가 궁극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궁극적인 복,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하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서는 우리의 관점을 끊임없이 더 궁극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며 성경 자체가 구약에서 복이라고 언급되었던 것,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자녀가 많다는 것은 복이다. 긴 날을 장수하는 것은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땅 위에서의 여러 축복 가운데 장수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복은 아니라는 것을 구약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저 많다는 것, 사는 날수가 그저 많다는 것, 과장되게 표현해서 100명의 자녀를 가지고 첫날의 갑절을 2000년을 내가 시간적으로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과연 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라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대적으로 적용하자면, 그러므로 설령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 인생에 분명히 복의 필요 조건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상실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누리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복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실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복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의 밭에 소출이 없어지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이 말하였던 그 모든 상실의 상황,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나는 그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할 것이다. 혹 우리가 궁극적이지 않은 복들에 만족해버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그러한 소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불만족의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불안의 여지를 심어주기도 허락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눈을 들어
육신의 안목의 정욕에서 좋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9절에서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우리를 헛된 가치를 향해 나아가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는 잘못으로 우리를 유인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영광을 착각하는 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 눈을 뜨고 무엇이 진정 참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이하 사이에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결정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더 궁극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우리의 작용과는 무관하게 어떤 의미에서 결정되어 있고 우리의 작용을 초월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또 우리로서는 주관할 수 없는 것들, 우리로서는 확정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의식이 우리의 소유를 더 늘리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대답,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지혜를 얻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도 진정한 복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수고의 결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이 큰 불행이라면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의 혜택과 결과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사람의 복됨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였는데 그 수고의 결과를 자신이 거두지 못하는 것이 크나큰 불행이라면 자신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몫으로 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은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죄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아닌 것,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의 대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을 아무 공로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모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에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그러하고 우리의 그 생명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누리는 참된 복이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의 수고와 우리의 노동에 비례해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한계 속에 있는 자들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오늘도 정직하게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놓치지 않는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신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